우리 애 그렇게 잘하진 않는데? 성격은 좋고, 인싸고요. 댕강도 잘하고, 장점 많은데, 공부는 못해요. 제가 그냥 학원은 안 보냈어요. 공부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면 하던 애인데, 안 해요. 머리가 좋은 애지만, 안 해요. 등등. 제가 사실 물어보지 않았는데. 안녕하세요. 달기미의 교육. 11년 차 미국 교환학생 전문가, 잘 웃게 생긴 염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국 교환학생. 자, 국어 100점에 수학 30점이라고 한다면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라는 내용으로 오늘 영상을 찍겠습니다. 사실 블로그에도 올렸는데요. 한번 정리해서 제가 말로 표현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11년 동안 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해오면서요. 수천 명 이상의 학생들의 성적표를 볼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지금도 따끈따끈하게 봅니다. 온갖 종류의 일반 학교, 특목고, 자사고, 기독교 대안학교, 국제학교, 검정고시, 너무 많은 걸 봤어요. 어딘 뭐, 아니, 성적 없는 데도 있고요, 심지어.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의 특징은요, 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비용만 내면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사실 캐나다를 좋아했지만 조금 요즘 안 보내게 된 이유도 돈만 내면 다갈수 있는,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환경이다 보니 아이들이 성장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특히 한국인도 많고 너무 방임하는 분위기고요. 근데 미국이란 나라는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저희의 원칙과 소신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글을 올려드리고요. 영상도 찍어드릴게요. 자, 저희가 처음에 유선 상담을 받으면 부모님께 아이의 중고등학교 성적표를 조금 발급해야 된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그때 대부분 부모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면서 갑자기 긴장해요. 성적이 꼭 좋아야 돼요? 우리 애 그렇게 잘하진 않는데? 아이가 성격은 좋고 인싸고요. 댕강도 잘하고 장점 많은데 공부는 못해요. 제가 그냥 학원은 안 보냈어요. 공부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면 하던 애인데 안 해요. 머리가 좋은 애지만 안 해요. 등등. 제가 사실 물어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얘기들 해주세요. 그만큼 부모님들이 많이 좀 위축되시나 봐요. 근데 사실 한국 문화가 그만큼 성적으로 비교하니까 그런 것 같고, 저희는 절대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화 주신 그 용기와 그 열정만으로도 감사해요. 너무 염려 마시고, 의사에게 찍듯이, 의사에게 솔직히 얘기하듯이 말씀해 주시면 잘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께 꼭 약속드린 건, 뭐 대학 입시하는 선생님처럼 성적이 그밖에 안 돼요? 이러면 어디 대학 갈 데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말은 절대 안 하니까 걱정 마시라는 거고요. 저희는 아이들의, 그렇지만 지금까지 얼만큼 어떻게 달려왔는지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실제로 미국의 학교들은 이걸 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퀄리티가 있는 프로그램이고, 저희의 관심은 학생들의 마음이 지금 어떤지. 아이가 공부를 안 하게 됐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뭘 잘하고 싶은데 잘안 돼서 속상한 건 아닌지. 그다음에 또 아이들의 자존감이 어떤지. 그래서 결국 아이를 열정을, 자존감을 되살리고, 현지에서 완전히 적응 잘하고 제대로 효과를 내게 하기 위한 그런 과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국영수를 잘했다고 미국 가서 무조건 잘한 게 아니에요, 해보니까. 100% 맞지 않아요, 이게. 맞을 때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미국은 다른 요소가 많아요. 인성, 사회성, 적극성. 이런 부분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이 한국에서부터 독립적으로 자라고, 뭐든지 스스로 하는 게 많고, 대인관계를 잘하고, 사회성이 좋고, 소위 고생 깨나 해본 학생들. 이 교환학생을 굉장히 잘한다는 거예요. 고생을 많이 해야겠다, 시켜야겠다 생각으로 오세요, 제발. 그렇게 하면 훨씬 잘해요. 안 시키려고 하니까 더 고생해요, 인생이. 그런 일 없어요. 부모님이 아무리 고생했다고 애들한테 안 시키고 싶다? 그게 아닙니다. 다른 방법, 방향으로 고생이 돼요. 꼭 고생시킨다는 마음 오히려 가지시면 생각보다 잘해요, 편하고. 그래서, 하여튼 미국 가면 제일 잘한 아이들은 뭐겠어요? 예절과 자립심을 가진 아이들이에요. 아이가 국내 내신 성적이 조금 안 나온 것 같아도 너무 기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설명회에 꼭 오시면 이런 자존감에 대해서 확 살려드릴 거예요. 한 시간 설명을 해도요, 순삭한다고, 그죠? 시간이 금방 간다고 다들 말씀하시고, 너무 재밌다고 해주시는데, 그만큼 제가 정말 영혼을 불살르고, 제가 기뻐서요, 이렇게. 한번 설명회 꼭 와보세요. 꼭 미국 안 가도, 계약 안 해도, 꼭 와보세요. 제 좋은 에너지와 열정을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나누고 싶었던 건, 개그맨이자 사업가이자 작가이자 강사인 고명환 씨 아실 겁니다. 그분이 유튜브 방송에서 독서의 중요성, 효과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시는데, 이 중에 이분이 얘기했던 두 가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첫 번째 공부를 잘 시키는 법, 두 번째는 탁구를 잘하게 하는 법. 좀 특이하죠?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도움이 되는 얘기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아이가 국어를 100점 맞는데 수학을 30점을 맞는다면, 우리 아빠 엄마라면 국어랑 수학 중 어떤 학원에 보내고 싶으신가요? 당연히 대부분은 말할 것도 없이 수학 학원에 보낼 겁니다. 아니면 과외 선생님을 찾든. 너왜 이렇게 수학을 못하냐고, 무슨 문제냐고, 그죠? 근데 희한한 게요, 그렇게 해서 수학 학원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또 나중에 다 잘하게끔 만들고 싶었으나 결과가 수학은 50점, 국어도 100에서 70을 떨어져 결과가 나오고, 결국엔 기존에 잘하던 것도 하기 싫어지고. 아이들은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잘하는 걸 하면 기뻐서 더할 수도 있는데, 못하는 부분을 자꾸 이렇게 잘하게 하려다가 뜻대로 해서 안 되죠. 의욕이 떨어지죠. 잘하는 게 성취감이 오니까. 그러다 보니 의욕이 떨어져서 잘하던 것도 안 하게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님은 국어학원에 보내서 국어를 더 잘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점이라는 건요, 이미 얘가 국어 끝났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정해놓은 점수니까 사실 살다 보면 150, 200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한 걸 잘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애들은 비결을 알아요. 아, 이렇게 하면 이게 잘해지는 거구나. 그 자신감이 생기면 다른 것도 잘해요. 그래서 교환학생 가면 영어를 떼면 애들이 수학이든 다른 것도 잘하겠다는 자신감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신기한 게, 그럼 보세요. 탁구 이야기 해볼게요, 두 번째. 탁구는 우리는 막 현종아, 유남규, 김택수 선수님, 유명한 분들 많죠. 금메달리스트가 있는데요. 근데 탁구가 정말 유명한 나라 어디죠? 네, 중국입니다. 중국이 인구가 많아서만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요. 신기했어요. 고명환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스매싱을 하는데 세계 최고예요. 넘버원이에요. 근데 이 선수가 백핸드는 잘 못해요. 그러면 우리나라 코치라면 어떤 부분을 훈련시킬까요? 보나마나 백핸드겠죠. 근데 중국에서는 그 선수가 스매싱을 더 잘하게 한대요. 그래서 스매싱을 압도적으로 잘하면 어때요? 수비할 게 없어요. 공격으로 이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약간 하류지향, 그죠? 자꾸 낮추게끔 되는 거예요. 하류지향에 하향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이러지 않게끔 해야 돼요. 잘하는 걸 살려야 돼요. 그래서 저희도 결론은 밝은미래 교육에 오시면 성적 때문에 너무 겁내서 전화 못 드시는 경우 없길 바라고 전화하셔서 편안하게 저랑 상담하시고 방문해 주시면 정말 장담합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정말 해피해하시고 너무 잘 왔다고 하시고 이렇게 분위기 좋고 이렇게 아이들 생각해주고 열정심인데 없다고 할 정도로 너무 자뻑해서 죄송한데 그만큼 저희가 열정을 다하려고 해요. 저희도 아직 부족하지만 이 프로그램만큼은 아이들한테 열정만큼은 1등이고자 이렇게 달려오고 있으니 아이들의 장점을 저희가 살려주겠습니다. 꼭 오셔서 스매싱을 더 잘해서 넘버원 되는 학생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밝은미래교육 12년차 교환학생 전문가 자립게 생긴 얌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